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분을 하는 제목으로말씀을내국에겠습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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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에한 번씩 서잖아요서래서 적응이 잘안국에다한 때마다. 그리고 두달 동안 수한예배를 준비해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국에한국에한달 내내 제목만 생각합니다.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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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데 수요의 제목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딱이 메시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까 한달 동안 고민한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금 문화 즉 하나님의 사람이 곧 보금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보금 문화예요 어, 모든 뭐 나라 뭐 사회, 국가 뭐 인류, 모임 모든 곳에는 문화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식 자리, 술 문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다 문화입니다. 내가 좋아해도 문화고 싫어도 문화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대구 사람 그러면 대구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유교 문화, 보수적이고 무뚝뚝하고 아는, 자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구 그러면 우리도 알지만 싫지만. 그 문화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예로부터.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리고 불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고. 하여튼, 안 좋은 건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문물이 들어올 때 세국 정책으로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복음 가진 랜먼트를 위해서 포론의 속국을 만들듯이, 아, 우리가 일본에 침략당하고 유효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 문화를갖는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우리가 흔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그런 영적 대물림 이런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좀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뭐 내가 그렇지 우리 가문이 그렇지, 우리 부모님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원인과 결과를 둡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맞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삶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정의를 내려 주는 본문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돈이 없는데 제발 돈을 달라고 로또 1등 걸리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로또를 믿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질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디에 집중하냐, 무엇이 주어냐라고 볼때 보면 물질이 주어가 돼요. 우리가 치유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이 바, 바라고 있는 게... 그 여러분 믿음이 실체란 얘기예요. 응답을 바라고 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배웠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사람들이 자꾸 우상승배를왜하죠 일단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믿습니다, 사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데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믿고 늘 가시적으로 늘 썩어왔던 우상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야지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맞죠? 안 보이면 늘얽으을 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상태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안 믿고 있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있는 거죠. 눈이 안 보이면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바라냐?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잘 되든 잘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결론이 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복음에서 종교로, 우상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믿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마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묵상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묵상 잘 됩니까? 수많은 잡념들, 마음과 생각에서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과거, 그리고 오지도 않았던 비례에 대한 염려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 안개 같은 잡념들이 없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집중하지 않고 자꾸 말씀으로 인해 얻으려고 하는 응답이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잡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치 없는 허상들에 우리가 늘 속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잘안 됩니다. 목상이잘안 됩니다. 늘 허상에 속았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리 내고 뭐 옛날에 뭐 주여 많이 했잖아요. 주여 한다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뭐 순례자의 기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 순례자들의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4 기도인 거예요. 모든 걸 통하여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싹 뒤엎고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 뭐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행위적인 것들로, 결과적인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유대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금식에는 티를 내야 되고, 맞죠? 시간 되면은 광경 어기서서 기도하는 척하고. 지금도 통계에 보에서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행위 행위와 의식이 관념화되는 순간, 그건 바로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걸 모두 깨는 게 뭐냐? 목상이에요. 24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개념을 15년 전에, 20년 전에 얘기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맞죠? 방언해야 되고 맞죠. 방언 못 하면 가가 두드려서라도 해야 시켜야 되고. 하도 때리니까 방언 하는 척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예, 그때는 그게 단줄알았지만 그게 참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듭니다. 도그 말이 뭐냐?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갈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한 번이면 끝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몇 년씩 왜 자꾸 합니까?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아침에 아빠 출근할 때 아빠 저녁에 올때 치킨 사와? 알았어 10시 전에서 치킨 사와? 알았어 11시 전에서 치킨 사와? 알았어 열두시 전에 치킨 사와 이 새끼 안 사간다. 왜? 안 믿고 있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 우리가 안 믿고 있더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믿음이 믿음의 자리라는 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그 주님이 날마다 문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 열어달라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 네 중심에 내가 들어가야 돼. 너의 주인이 내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우리의 주인은 끝까지 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하늘에, 땅에, 물 밑에 그 어떤 것들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 우리는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맞죠? 이쁘고 멋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내 비림인 거예요. 다 속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가을에 이렇게 낙엽지면은 낙엽지고 단풍 들면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봄에 꽃 피고 꽃 피면 남자들은 꽃이 피든지 말든지 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하, 꽃이 이쁘고 산이 이쁘고 하늘이 이쁘고 비가 오면 카페를 가야 되고 우리 집에 막내 딸이 네 살인데 비가 와요. 아빠 비 오니까 카페 가요 그래그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비가 오면 카페를 가자. 이게 본능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인간이 찬양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데 놀러 가서 마음껏 즐기셔야 돼요.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들에도 가고. 왜? 이 하나님이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작품이 거기만 있냐, 아니에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나무들,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 이 모든 원료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작품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나 중심에 선악과를 너무 과식한 나머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맞죠.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이렇게 겨울을 싫어해요. 아, 추우면 막 맨날 감기 걸리고 이렇거든요. 코 질질 흘리고, 그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이 안옵니까 오히려 겨울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봄과 가을이 경계선이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기준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됨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군인은 나라 지킵니다. 맞죠? 모든 것을 어떤 국방, 그리고 군인 정신, 어떤 전투, 그 관념으로, 그 개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죽한 번 말할 때도 여러분 혹시 군인 가족 계십니까? 맨날 명령해요, 제수 없이. 우리 자행이 그렇거든요. 저남 이거 해, 저거 해. 외로운 나 맨날 명령해요. 그 우리는 자영은 다 피합니다. 지금 제대했거든요. 삶에서도 그 군인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에 와서 교회용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현장 가서 복음 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만남, 관계, 지그지그탄 그원수 같은 그 남편, 부인, 가족들 다 하나님 형상에 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놓치는 순간 내 상태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형상이 이렇게 통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제전에 뭐지교에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야, 우리 이 모임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모임 모든 식구들이 다 동참하면서 이래 얼굴이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같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은 나와 안 맞는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안한 증거가 뭐냐 늘들숨날수가하고 있는 거야. 컨디션 좋을 때는 은혜 받고, 컨디션 안 좋고 조금 민감하면 이제 시험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예민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외적인데 나중심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불신자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 문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뭐 문화 사역 이렇게 교회에서 흔히 통칭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화 사역은 이렇게 우리뭐 흔히 뭐 음악 뭐 연극 미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데 그는 이제 가장 잘 드러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부죠, 맞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화는 뭡니까? 예배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화는 이마누엘의 문화고 위대의 문화고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는 원리스의 문화입니다. 그 당연히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게. 늘 하나님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언제 틈을 탑니까? 요 언약적 사실을 놓칠 때예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언약이에요. 그럼 내가 함께하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줄 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의식하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예물, 피제사.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어이로운 사람이라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벨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해서 증거시키는 게 바로 복음 문화예요. 그런데 그걸 못마땅히 여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세상 문화를 만들었죠.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성을 지어서. 거기서 모든 인류의 과학과 문화가 거기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피제사만 빠진 문화예요 그 결과 네피림 시대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네피림 시대가 이게 머릿수가 더 많아지고 이게 문화를 장악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 껍데기 보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서 이어진 게 무엇이죠? 홍수시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흑암문화를 싫어하십니다 곧그 말은 뭐냐? 피제사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흑암문화가 나빠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피제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뭘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벨의 피제사가 어떻게 이어지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피, 그리스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이 복음 문화가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예배 문화로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 문화화 되도록 되도록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고 흡수되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을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 문화입니다 우리끼리 찬양하는게 문화가 아니에요. 찬양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도 안 중요해요. 맞죠? 그대로 분 어디가나 예배를 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용도가 예배용이에요. 우리는 아시죠? 비싼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는데 쓸줄 모르니까 이 150만 짜리 아이패드를 라면 끓여놓고 그 밑에 받침대로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도 는 뭐냐? 예배용이에요. 복음문화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 흑암 세상을 살릴 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살릴 사람인데 영적 대사고, 영적 의사고 파수꾼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 죽이는 생각,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속고 있는 거예요. 그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아무리 저주하고 욕해봤자 그거 안 먹힙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야 될, 그러니까 창조의 그 재창조 능력 이 우려한 있거든요. 그웃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야 될그 능력이 있지 죽이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그 알바할 때 영대병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창고에 이렇게 난이 있었어요. 난 죽은 난이었거든요. 그 죽은 난이었는데 이렇게 그남아 나는 함 살려 봐야 되겠다 우리 그런 시름 있잖아요 뭐풀 한쪽에 막 욕하고 한쪽엔 이렇게 막 좋은 말하고 하니까 좋은 말한데 살아나오고 욕한 건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햇볕에 놔두고 물을 주고 살아나 살아나야 돼 사랑해 이쁘다 하니까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난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살릴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욕하고 누구 죽으라 해봤자 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 쓸데없는 가지 마시고 살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이 우리 옛날 체질 있잖아요, 맞죠? 체질이 체질이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해요, 몸이. 계속 몸이 돌아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래 꿈이 뭐냐면 이 격투기 선수 킥포킹 선수였어요. 그래서 막 킥복싱 도장 다니고 그래서 하, 나는 옛날에 그 장꼴로도 반담처럼 <laughs> 아무도 모르시네 킥복싱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킥복싱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도장에 사범님이 기타를 치는데 그 로마스, 아, 로망서, 아, 로망, 로망스 아 로망스 아 로망스 아 로망스 그런다 로망스를 치는데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그만두고 그때부터 기타를 친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중학교 15살, 16살 이때 격투기를 좀 했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퀵복싱 도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게 한 20, 몇 년, 30년 지났는데 가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옛날 도장은 확 때리면서 시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내가 돈 내고 배우러 갔는데 가서 욕먹고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기 자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 몸은 기억해요. 그게 뭡니까? 체질이에요 애국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렇게 탈탈 털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 불신앙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가난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가난 1세대라, 1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을 놓치게 하는 아, 내가 그렇지, 내 체질이 그렇지, 속지 마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잡아봤자 허상입니다. 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오지도 않는 미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실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 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돌게 하고 내 생각하게 하고 내가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있다라니까 그래서 복음 문화를 계속해서 증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 22장 37절에 보면 6절에 이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최고 율법이 뭐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잘 지킬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개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뭐 이게 뭐죠? 아까 소리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형상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화기애애하게 잘 이야기하고 하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은 이제 막 원수가 된 집이 있어요. 그 정치적 사상이 하나님 형상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사상을 버려야 돼요, 맞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좀 이득이 되고 좀잘될 건데 이걸 막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됩니까? 안 해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하나님을 막는 길이 어디서 오냐? 내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선악과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로만 남불 가잖아요. 내가 하는 건다 맞는 거예요. 남이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대구 사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부 다 이제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다 머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죠? 다른 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위에 뭐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만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킨 라면 싫어하십니다. 우리 얼마 좋아합니까? 뜻을 다해요. 하나님 뜻이 뭐죠? 세계 보고마 만민 땅끝 그 뜻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우리 말씀 잘알지나 육장에 오절에도 너는 마음을 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각인 편집이죠 칠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안든지길 가든지 눕든지뭘 하든지 말씀 중심. 포로매라, 강론해라. 오죽하면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팔째래.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로 붙이고 무서지기록 해라. 여러분 막다 무조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명뭐 나는 뭐를 지킨데 뭐를 못 지켰어 상관 없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당연히 부모님 공경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왜탐험니까이웃과 이웃을. 맞죠? 다 하나님인데 그 삶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다닐서 일장에 보면 나오죠. 다닐고 새 친구들. 왕이 주는 진미 안 먹습니다. 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우상숭배는 거. 야, 누가 안 먹으면 내 혼나. 황관이 걱정하지 마라. 그 나중에 어떻게 됐죠? 물하고 풀떼기만 먹었는데 얼굴에 더 유대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데 이게 얼굴만 더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내엘은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도서관에서 옵니까? 도서실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책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나 많은 것이 지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 속에서 과학을 하니까 자꾸 그들만의 리그 쓸데없는 얘기 저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사장님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불신자 여러분 핏박하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 어떤 빛이죠? 이사 60장 1, 2절의 빛 2, 3절의 빛 이게 전동구요 이게 맞죠? 이게, 전,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이 보디발이 주일인데 요셉이 모든 키를 잡고 있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모든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요셉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총리 자리에서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종복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화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대반 어떻습니까? 사도연 6장 10절에. 스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공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레를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천사래요. 여러분, 성령이 청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굴이 천사랍니다. 전 이거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목요일날 캠프였잖아요. 캠프 하면 이제, 이제 캠프 나갈 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전부 사실 할매들이잖아 60대 70대 뭐 이런 할매들인데 얼굴이 너무 이뻐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로 가고 전도로 가니까 전도 몇명 했냐가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안 그래요? 존도는 카운트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말하고 싶고 내 삶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물질로 흔히 우리 록펠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록펠러 얘기 많이 하지만 록펠러의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 병원, 그 뉴욕 가보니까 그 록펠러 하이웨이가 있더라고요. 록펠러 고속도로 이런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광을 계속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와, 록펠러 대단하다. 록펠러는 별로 안 대단해요. 미국 산업경제로 볼 때, 록펠러를 통해서 정경유착,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것들을 죽였어요 사실 록펠러가. 그래서 경제, 미국 경제인들은 사실 록펠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한 건 상관없어요. 왜? 록펠러를 통해서 하나님 작품을 지금까지 남겼거든요. 우리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보리고이 없고 뭐뭐 하수도도 없고 뭐 그냥 완전 옛날 조선시대 사진 보면 뭐 진짜 거지같이 살거든요. 그때 뉴욕에 록펠러 타워를 지었어요. 급이 달라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시대를 바꿉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누가 하냐에요? 맞죠? 누가하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 지금은 한물 같지만 서태지. 서트지 아이들 할때서트지가 처음에 댄스 음악으로 나왔거든요 랩을 하고 근데 서트지는 원래 메탈을 락을 한 사람이에요 서트지가 나중에 댄스 음악 했다가 메탈을 하니까 서트지를 좋아하는 팬들은 메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서트지가 하니까 서트지가 트로트를 한다 트로트를 해도 좋아할 거예요 왜서트지가 하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윗처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하나님 향한 그 중심과 전문성 가져야 되는 거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어약까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기껏 해봤자 애들 뭐뭐 뭐 학교 어디 갈래? 뭐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거거든요. 왜냐면 어른들이 늘 배고팠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를 겪었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전해줄 게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열심히 일하니까 됐거든요. 맞죠. 막 새마을운동하고 이때 열심히 했잖아요.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열심히 하는 걸 주입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가상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 우리 후대들은. 요즘 우리 메시지 흐름이 뭐죠? 보자 그리고 시공간 초월. 우리 시공간 초월하면 단순히 그냥 뭐, 뭐 미국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공간과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시공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시공간이라고 이해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공간은 렌즈 안에 있어요. 가상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전화 용건 있으면 전화하고 말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 더 편해요 왜 문자로 해야지 자기 할말다 하고 편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 입장보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하고 만나고 편지를 쓰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쓰잖아요. 모든 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워드로 치고 하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결여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면은 보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금방 우리가 본문 봤듯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의 어떤 초점은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지쳤어. 울고 싶어. 어려워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데 뭘 마음을 다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게 됩니다. 요즘에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뭐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가 뭐냐면은 가상 현실 세계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은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듯이 메타버스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게임하고 채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뭐이 브랜드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어플 뭔지 아십니까? 아, 까먹었어요, 그럼. 있어요. 거기 가면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줌 하잖아요. 줌 한다고 뭐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데 줌도 사실 서울 사람들은 줌도 끝났어요. 귀찮아요. 왜? 얼굴 보여줘야 되잖아. 하면 또 이런 거뭐 바르고 또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타버스 이쪽은 다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내가 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방을 클럽으로도 만들 수 있고 교회로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파티룸으로 만들 수 있고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스크린이 있어요. 메시지도 볼수 있고 PPT 발표도 할수 있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교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텍스를 치는 게 아시지 않으라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 듣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전도도 일어나요 교회도 하고 도우긴건 여기서 땅을 삽니다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땅을 사요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육자들은 이미 코로나 때 메타버스로 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교사 회의하고 여기서 다라빵하고 여기서 훈련하고 모여고 뭐 왜? 메시지가 돌아가거든요 이 안에서 메시지를 틀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자기 얼굴 안 보여줘도 되고 얼마 편합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은 이런 실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대구에 사는 우리는 몰라요 잘 하니까 그런가 보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단체보다 1세기 뒤쳐진 게 아니라 대구는 한 125년, 130년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갱신해야 돼요. 지금 3단체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 사람들이 하니까 문화다 아니, 아니면 여러분 유행은 누가 해서 유행이 된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 올 가을 남자 넥타이는 갈색입니다. 왜 갈색이겠죠? 왜 갈색입니까? 넥타이 회사에서 갈색 만들자 찍어내게 되면 유행되는 거 이것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분홍색을 매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해요. 왜 이것만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걸 따라야겠죠. 그게 문화입니다. 지금 문화의 지금 문화의 흐름은 3단체가 이미 문화를 통하여서 경제와 교육과 인권 모든 것들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바꾼다. 택도 없죠. 그래서 후대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 미디어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게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랩몬트 운동 하잖아요. 근런데랩몬트 운동 하는데 랩몬트 운동 뭐안 해요 보면 없어요. 또 코로나 덕분에 또뭐다 다 안고 다하잖아요 그게 속구했요 한알유티시 저기 저 4층에 자주 가는데 알유티시면 렘멘트 랩렌트 훈련센터인데 렘멘트가 없어요. 물론 그 학교 애들은 있지만. 그한 할라가 뭐 이래 뭐 예약해야 되고 뭐뭐 뭐 많아요. 뭐 방역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애들이 마음껏 올수 있도록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른의 관점에서 시스템화 시키니까 애들이 쉬운 공간이 틀린데 안 그래요? 쉬운 공간이 틀린 거 애들 당연히 안 오죠. 뭐뭐 이야기 해야 되고 뭐거쳐야 되고, 아, 뭐 어른들 뭐 전설이 하고 깨끗하게 하락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빨리 더러워져 다 박살 나야 돼요.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우리 주일날 보면 1 층에 한뭐 애들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리창 다 깨먹고 막 계단 박살 나고 다 박살 나야 돼요. 뭘 아낍니까? 아, 유튜브 박살 나가, 저거, 십 몇천 원 다시 지어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 와서, 진짜, 야, 믿음의 모델들. 진짜 우리 장로님 멋있고, 우리 집사님 멋있고, 우리 전도사님들 멋있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 되어서 경제를, 문화를,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대구 스타일. 대구 문화 다 깨야 돼 버려야 돼요 아난 도저히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여리고 돌듯이 입다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네, 여리고 깨집니다 여러분 하는 게 문화예요 여러분 하는 게 보급 문화는 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와니뭐 네 했길래 그렇게 일을 잘하 그럼 뭐 했길래 어떻게 그런 멋있냐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다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 옵니까? 교회 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잡잖아요 왜? 교회 가자가 아니라 영재배라가 아니라 그게 문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 랩몬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악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의 친구들 어, 뭐, 뭐, 아무것도 아닌 것같았는데 뭐, 연주도 하고, 뭐, 나오고 하니까 멋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멋있어진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야, 나도 음악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되냐? 아, 우리 교회 없나?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신자들이 하나교회 이단 뭐 그건 교인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진짜 문 열어놓고 불신자들이 많고 나나에 코로나 끝나면은 더 나들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몇년 전에 오래됐어요. 일층 화장실에 주일날 갔는데 누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안 피운 사람들은 냄새 힘들잖아요. 아 누가 교회 담배를 피나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담배를 피웠던 말이 뭡니까? 세 가족이 왔단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세 가족의 냄새예요. 누가 술을 드시고 오셨다. 이세 가족의 향기예요. 그런데 교회 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중에 담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흡연자들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99.9%가 99 비흡연자지만 0.01%의 비흡연자 문화를 위해서 흡연실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의 교회는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해요 교회 1층에 흡연실이 있어요 한대피고 오십시오 사람들이 성당 왜 갑니까? 성당 입구, 우리 교회 입구 앞에 헌금 봉투 입고 하잖아요 성당 입구에는 제떼리고 있어요 한대쭉피고 들어오십시오 편하게 예배 시간 중간에 졸리면 나가서 한대 피우고 오십시오 뭐가 문제됩니까 이 사람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뭐가 걸립니까 내 기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올수 있겠고 우리 옛날에 바자회 했는 거 불신자들이 와서 바자회 열수 있겠고 단민족들이 막 틈만 나면 교회 놀러오고 아이들 막저사원거 애들 뻐딱하면 여 뒤에 와 담배 피우거든요 야! 흡연실 와서 피하라. 흡연을 장려하고. <laughs> 저도 애들 보면 열받거든요. 근데 열받고 뭐라고 하면, 은 결국에는 전도문다 막는 거예요. 문화는 뭡니까? 보금가진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보금 때문에. 이 사람도 한 형상이거든. 나도 하니 명상이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같은 형상끼리.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따르고,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영적 의사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딴말안 해도, 여러분 아우라, 그 영적인 이 3, 질 빛이 있게, 생명이 빛이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하지 마시고. 난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배하는 자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 문화의 주역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